자, 그러면 이제 2부는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훈련은 전투다. 각개 전투의 약간 그거죠. 훈련은 전투다, 각개 전투.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에 승리자가 된다. 이건 육군 복무 신조고. 자, 전투는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무장을 갖추고 싸우는 행위를 말해요. 자, 전투가 없으면 일반적인 의미의 전쟁이 성립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전투의 유형에 따라서 회전은 넓은 벌판에서 펼치는 전투고요. 국지전, 뭐 특정 지역에서만 딱그 치고 빠지는 막 그런 전투들,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투에는 승자하고 패자가 있어요. 다만 정치적인 이유들로 윗선의 지시로 그뭐 사격 중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무승부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승부가 될 수도 있고 승패를 정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투의 유형 중에는 회전이 있는데, 회전은요, 부대가 대형을 짜고 오와 여를 구성을 해서 특정 지역에서 모여서 접전을 하는 거를 회전이라 그래요. 이제 넓은 공간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서 싸우는 건데, 진짜 방어 병력 빼고 쓸수 있는 병력을 여기다 다 끌어들여서 대규모로 붙는 전투가 바로 이 회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전은요, 지는 쪽은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게 국력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기는 쪽도 상대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회전이 그 전쟁의 분위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쪽이 주체를 못하고 여기서 추격을 그만둬야 되는데, 거기서 더 추격했다가 오히려 방심해서 역습당하고 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전의 조건. 군대가 뭉쳐야지 더큰 힘을 발용할 수 있을 때 버리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에 한 그냥 수만 명대 수만 명으로 한꺼번에 붙어서 끝내자. 이런 거고요. 근대 이전에는요, 뭐 병력을 통솔하거나 진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송상의 편의 아니면 뭐 각개 격파의 우려 등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그냥 큰 길로 한꺼번에 뭉쳐 다니는 게더 유리했다고 그래요. 다만 이제 옛날에는 잘 발달된 도로가 좀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만 명의 군대가 한 번에 몰아서 가는 것보다는요, 뭐, 세 길로 나눠서 갔다가, 몇월 며칠, 몇 시에 이 장소에서 모인다, 실시. 그때 집합해서 회전을 갖출 준비를 끝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근대화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널따란 벌판에서 싸우는 회전을 찾기는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탄약이 별로 없었는데, 개인화기, 총이 등장했죠. 개인화기가 등장하고 기관총, 뚜두두두두. 그렇게 이제 막만그 대량 그 대량으로 전투를 할수 있는 무기가 생기면서 사거리도 길어지고 위력도 세고 명중률도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도한 밀집 진영보다 좀더 흩어지는 게 유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민족주의랑 국가주의가 발달해 가지고 사실 병력 통솔이 옛날에는 쉬웠거든. 뭉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병력 통솔이 더 쉽지.
그리고 이제 통신, 교통 이런 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전선이 국지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되게 넓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힘들어진 거야. 그 이제 국지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전투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국지전이 전면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요. 대부분이 이제 이게 기습으로 이루어지는 전투인데, 그 보통 뭐 간첩을 파견하거나 잠수함, 총격전 뭐 이런 포격 등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02년에 제2연평해전이 약간 이런 국지전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한 지점에서만 전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대남에 도발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전쟁 분위기를 풍겨서 혼란에 빠뜨리거나 협상을 하게끔 나오게 하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북한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군이 국지도발 정도로 흔들릴 군사력이 아니거든. 여러분들 그 국지도발 훈련 해보면 알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상전에 승진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은요, 24시간 경계 근무를 서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과가 없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간부들이 당직 근무를 하게 되죠. 간부들이 당직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그 5분 전투대기 부대 체제가 있어요. 5분 대기조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분대에서 소대급으로 5분 대기조를 운영을 하는데, 보통 그 부대에서는 5분 대기조가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저녁에 5분 대기조를 교대를 하더라고. 그 교대를 하는데, 이 5분 대기조는 부대 외곽이랑 중요 지점은 평소에는 순찰을 하다가 상황이 발생하죠. 비상 발생한다. 그 5분 대기조 발생하면 5분 안에 무장을 해서 전투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모의 훈련을 해요. 5분 대기조들은 그 대기 상황 그 뭐냐 전투 대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뭐냐 5분 대기조 때는 이 뭐냐 그래서 5분 대기조가 있고 긴급 출동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가 있고 긴급 출동조가 있는데 긴급 출동조는 그냥 그 몽둥이 막 이런 거 갖고 그냥 출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제 긴급 출동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시냐 5분 대기조는 평소에도요 그래서 5분 대기조는 그 자는 시간에도 전투복을 못 벗어요 그 전투복 입고 그 무전기 이거 갖고 그 생활관에서 대기를 한다 5분 대기조 생활관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 5분 대기조가 그 다루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5분 대기조들 이 점호 시간대 그 5분 대기조가 이 옆에 따로 서 있다가 그 옆에 따로 서 있다가 이제 그 국군도 수체조 한 그거 할 때쯤 되면요 5분 대기조는 순찰 나가요. 순찰 나가고 그래서 진짜 5분 대기조는 전투화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물론 이제 그 그냥 제한적으로 조금 씻을 수는 있지. 조금 씻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5분 대기 전은 점호도 계속 그 뭐냐 전투화 신고 받아요. 5대기는 그렇게 받고 그뭐 그렇죠. 어쨌든 5분 대기 전에 해본 적 없어요. 난 대대 참모 보여가지고. 근데 간부들이 5분 대기 조를 맡긴 하더라. 5분 대기 조장은 보통 그래서 좀 약간 초급 간부들이에요. 하사나 소위들이 보통 그러고. 그다음 이제 국군의 국지전 대비 체계. 이제 국지전 훈련하죠. 육군 복무 신조에 의하면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가 있어. 그래서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을 한다거나 진돗개 단계를 발령을 한다든가 국지 도발 훈련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뭐 이런 거 있죠? 국지 도발 훈련 뭐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뭐 MOPP 몇 단계 발령 뭐 가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대전수 훈련 대대전수 훈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투 준비태세 발령을 시작을 해요. 잉 울리면 그냥 들이따 기상하자마자 분장 쏴야 돼. 기상하자마자 분장을 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래서 부대 이동하고 행군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중대전술 훈련을 하면 그 준비태세 발령한 날 바로 부대 이동을 하고요. 대대전술 훈련은 다음 날에 이동하더라. 보통 다음 날에 부대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부대 이동하면요 그 이동에 있는 동안은 계속 단독 군장으로 지내는 거야. 씻지도 못해. 그 이제 부대 이동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그거 되는 거지. 부대 이동하고 돌아오면 약간 전술 행군을 하죠. 근데 이제 부대에 따라서 부대 이동을 할때갈때 행군하고 올때 행군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부대 이동을 끝나고 돌아오면 그 부대 이동 끝나고 돌아오면은 그 정비를 한 다음에 그 전술 행군을 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술 행군은요, 행군 훈련은, 이제, 육군이 아마 정해진 행군 거리가 정해져 있대요. 1년에 몇 킬로미터 행군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서, 밀리면 나중에 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날씨가 안 좋아서 행군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내가 상병 때 혹한기 훈련을 했을 때 그때 혹한기 전술 행군이 아마 오후에 시작해서 왜냐면 오후에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혹한기 훈련을 하기 전에 폭설이 왔었어.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엄청나게 쌓인 장소에다 텐트를 쳤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우니까 애들 얼어 죽겠다 해가지고 사령부에서 탄약과장이 지시하러 와가지고 잠만 생활관 가서 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잠만 그 잠만 생활관에서 자고 아침 먹고 그 아침 먹고 바로 또 텐트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동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행군을 했어요. 오후에 행군을 해서 저녁에 끝내기로 한 이유가 있어. 그날 저녁에 또 눈이 온 거야. 저녁에 또 눈이 오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행군을 일찍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그것도 그 행군도 일찍 끝나버렸어요. 행군도 일찍 끝나버려가지고 약간 그 문제로 그거가 됐지. 행군도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이 그래서 행군 일찍 끝난 다음에 무엇이냐? 행군 일찍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그냥 끝났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 날이 정비일이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보통 대대전술 훈련 끝나면 그 야간 전술 행군 한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 끝나요. 다음날 새벽에 행군이 끝나면 보통 끝나면 아침이다. 끝나면 아침인데 그 이제 다음날 이제 점심쯤에 일어나요. 점심쯤에 일어나서 끝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그래서 이제 점심쯤에 일어나서 끝나는 건데 그때 혹한기 때 너무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냥 그 저녁에 행군 끝내고 그래서 이제 행군 거리가 좀 밀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중대전술훈련 때몇 킬로미터 더 한다 했는데 그때도 눈이 와가지고 중간에 행군이 중단이 됐어요. 중간에 눈 와가지고 행군이 중단이 됐고 그러고 이제 눈 와서 행군 중단됐고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됐죠? 그 무엇이냐 나중에 날씨 좋을 때더 하긴 했어요. 날씨 좀 좋을 때더 하긴 해가지고 모르겠어. 나중에 그 행군은 근데 이제 내 마지막 훈련 때는 대대전술 훈련 평가라 그래가지고 행군은 안 했어. 아싸. 행군 안 해서 아싸.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 이제 국지전. 국지전은 보통 보병대대의 경우는 직속 사단이 지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속 사단 본부대랑 너무 멀리 있어. 그런 경우는 가까운 지역 사단이 대신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상명하복이니까. 자, 그래서 좀 소규모 전투들 그런 전투들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의 주제로 엮이는 게 전쟁이거든요. 다만 소규모 전투도 그 하나의 결과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빈라덴 사살 작전이죠.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에 동원된 병력은 100명도 안 돼요. 100명도 안 되고 그 빈라덴이 숨어 있는 집으로 그 잠입하는 작전이었거든. 근데 이제 들어가는 작전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데로 들어가는 데는 뭐 탱크로 밀고 전투기로 폭격하면 그 옆에 있던 집들이 다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만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딱
100명이 들어가서 치고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 100명이 거기서 투입돼가지고, 그래서 총격전 펼쳐가지고, 사살했다고 하죠. 그 이외의 전투 유형으로는 공성전이 있고요. 공성전 하면 여러분들 알죠? 공성전차. 시즈 탱크. 그 시즈 탱크에 들어가는 그 시즈 맞아요. 그리고 백병전. 백병전은 옛날에는 그 근접 무기 활용한 전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화살이 떨어졌을 때. 근데 요즘은요, 탄약이 있으니까 백병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총검술 할때 있죠. 총검술 같은 경우 소총에다가 대검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대검이지 근데 검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 착검을 시켜가지고 그 총검술이라 해서 그 사실 대검은요, 대검 자체가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그런데 소총이 애초에 그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그 소총을 갖다가 팍 찌르는 그게 총검술이에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릴라 전투. 게릴라 전투 때는 그냥 비정규 부대 이런 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게릴라로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 거고요. 요즘은 이제 세균전, 이제 생화학 무기 등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균전을 대비를 하기 위해선 역시 백신이 있어야 돼요. 백신 개발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게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그게 우리의 국방력하고 연결이 되거든. 그렇고요. 그럼 이제 시가전이 있어요. 시가전,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우리 예비군 향방훈련 가보면요, 향방 기본훈련, 향방 작계훈련 이런 거 가보면요, 지역 예비군 훈련할 때 시가지 전투 모의 훈련이 있어요. 그 시가지 전투를 해. 그렇고 그 이제 참호를 활용한 전투라고 해가지고 그 진짜 막 참호에 막 들어가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투 부대에서는 전술 훈련 때 부대 이동하면 참호 안에도 막 들어가서 자는 뭐 그런 훈련도 한다고 하더라. 우리는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지전, 영화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해전, 해전도 있고, 그다음에 기갑전. 요즘엔 기갑전이 많지. 이제 기동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기계화 보병사단. 기계화 보병사단이 되게 중요해진 게, 그, 기동력 확보가 돼야 되거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전. 공중전은 보급도 포함이에요. 그, 보급상자. 여러분들 그, 배그 할때 보급상자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엔 이제 그,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좀볼 건데요. 그, 이제 전투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전투는 역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사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전투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할 카디시 전투예요. 카디시 전투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집트 역사인데, 이집트 신왕국 시대에 히타이트랑 붙었던 전투라 그래. 그래서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는 최초의 전투니까 그전에도 전투는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기록의 기준은 기록을 토대로 어느 정도 상황 재현을 통해서 사극의 한 장면을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극의 한 장면을 찍을 수 있으면 그게 전투인 거야. 그러고
그 추정되는 날짜는 기원전 1274년 5월 12일이에요. 다마스쿠스, 지금 그 시리아죠. 한 그쯤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요, 이집트랑 히타이트 둘다 각자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그 기록이 좀 달라. 일단은 이집트는요, 히타이트에 비해서 기록이 굉장히 자세해요. 그 기록이 자세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선전의 용도로 쓴 거야. 왜냐면 이집트는 왕이 곧 신이잖아요. 파라오잖아. 이집트는 왕이 거의 신이나 다름없는 파라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뭐 부조를 만들기도 하고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뭐 시를 쓰기도 하고, 왜냐면 이집트는 그때 문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람세스 2세와 관련된 뭐 신전 뭐 이런 각종 이 유적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집트는 우리가 좀 전투 중에 착오 사항들이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겼다. 위대하신 파라오의 활약으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 그래. 그러면 이집트가 이겼냐? 히타이트 기록 볼까요? 히타이트는요, 그냥 내부에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남겼다 그래요. 참고로 이 당시 히타이트가 철기 문명은 더 빨리 시작했어요. 이집트는 철기 문명이 좀더 늦게 들어갔고, 그래서 히타이트는요, 역시 자기들이 이겼다고 기록을 하는데, 문제는 전투의 경과에 대해서는 기록이 이집트가 더 자세해요. 히타이트 쪽은 섬세하지가 않아. 역시 세계 4대 문명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거 같다는. 기록이 진짜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발단은 가나안 땅 시리아 지역 뭐 이런 데가 이집트하고 히타이트가 원래 분쟁 지역이었어요. 히타이트라고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집트의 투트모스의 3세 때 카데시 등의 동맹국들을 복종을 시켰대요. 근데 이 메기도 전투는요, 사실 말이 전투지 전투라고 할 것도 없었대요. 이집트의 기록에 의하면. 그냥 이집트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니까 카데시와 동맹국의 왕들이 요새도 도망치고 군대가 흩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카데시를 포위하니까, 아니 메기도를 포위하니까 그냥 항복. 그러니까 딱 이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가 여기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발단으로, 그 이후 이제 이 카데시, 이 시리아 쪽 땅이 이집트랑 히타이트의 영향력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카데시 전투 시점에서 카데시랑 아무르는 히타이트의 영향권이 있고요. 람세스 2세랑 무아탈리 2세가 이제 각각 왕으로 즉위를 해요. 근데 얼마 안 됐어. 근데 이제 서로 그이 아무르가 갑자기 이집트로 환승한 거야.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응징할래. 그 이집트 한번 기선 제압할 때 됐어. 그래서 가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부터는요, 이집트에 대한 기록이 좀더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이쪽 기록이에요. 이집트가 보병이,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한 병력만 얘기한 것 같아. 이집트가 16,000밖에 동원을 하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 히타이트의 부대가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요, 숫자가 많은 히타이트가 이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붙으면. 물론 이제 전차 부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도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집트의 기록에 의하면 히타이트가 동맹국들을 되게 총동원했다. 나열이 돼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고, 윌루사는 당시 트로이를 부르던 이름이고요. 다르다니아는 트로이의 동맹국이었어요. 이 영화 트로이 있죠?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람세스 2세가 여기서 실수를 하는데요. 이제 이동 속도를 올리겠다고, 야, 속도 올려 했더니, 선발 때는 너무 빨리 가기 시작하고 후발 때가 너무 뒤처진 거야. 그래서 제3진이랑 제4진은 너무 뒤처져서 카드시 전투가 끝나고 왔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집트의 기록이라는 게 대단한 게요. 이집트 기록, 파라오가 매우 뛰어난 통찰력을 발휘하여 척구병이 공작원임을 알았다. 문제는 파라오 혼자만 뛰어난 통찰력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머진 바보란 얘기지. 몰라, 나머지가 과연 바보였을까? 내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파라오의 전지전능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쓴것 같아. 그렇고, 이제 람세스 2세가 여기서 실수를 저지른 게요. 선발대인 아문 부대는 이미 오론테스 강을 건너갔고, 라부대는 건너고 있을 때 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괴멸을 당하고, 앞에 있던 아문 부대도 바로 이제 추격을 당해가지고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뒤에 있는 세트 부대랑 푸타 부대를, 야, 우리 공격당하고 있어. 빨리 따라와. 이렇게 연락을 부르기에는 너무 늦은 거야. 여기까지는 히타이트도 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이거 이집트 기록이에요. 파라오가, 우리의 위대하신 파라오께서, 약간 뭐 이런 것 같아. 뭐, 우리의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 뭐, 약간 뭐, 우리의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 어쨌든 뭐 이런 말 들어서 쓴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신으로 변해가지고, 히타이트의 병사들을 모두 죽인 뒤에 후발대에 합류하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근데 그 부조가 있대요. 이따가 보여줄게. 그 부조가 있는데 한쪽 구석에 부대 하나가 있고, 근데 이게 과연 용병일까? 아니면 원군일까? 뒤에서 원군이 왔을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부조에다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고, 그 다음 이제 파라오는 병사들을 혼낸 다음에, 기운내 하면서 독려를 하는 거야. 이제 무아탈리 2세가 그 다음에 이제 철수를 권고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철수했대. 뭐 이거 기록이야. 근데 혼낸 다음에 기운 내라. 근데 이거를요, 이긴 다음에 혼내고 기운 내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가 이렇게 썼다는 거는요, 뭔가 확실하게 전멸할 정도로 패한 건 아닌데, 지긴 졌다는 거야. 근데 지들이 이겼다고 쓴 거야. 파라오가, 위대하신 파라오께서, 추격하는 군대를 모두 저지하셨다. 파라오는 이겼다고 쓴 거야.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왜곡은 아닌데 뭔가 좀 어정쩡한 기록이 된 거야. 히타이트도 이겼다고 썼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뭐냐, 카데시 전투 때 히타이트의 왕이 무아탈리 2세였는데 이 카데시 전투 이긴 다음에 그 삼촌이었던 하투실리 3세를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거의 위협을 느끼고 왕위를 찬탈해버린 거야. 그래서 하투실리 3세는요, 그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카데시 전투에 자기도 참여를 했거든. 그래서 자기의 활약이 대단했다. 그렇게 썼다 그래요. 그렇고. 그리고 이 전투에 대한 평화조약은 무려 16년이나 지나서 체결됐다는 거. 그래서 전투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기록이었듯이 평화조약 역시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기록인 거예요. 이때 평화조약이 체결될 당시 이집트 파라오는 람세스 2세 그대로였고요. 히타이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왕이 바뀌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의 원본은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에 있고요. 복사본은 유엔 본부의 이제 평화협정의 상징으로, 그래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유엔 본부로 갖고 왔대요. 유엔 본부 가서 보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보기 쉬울려나? 지금 코시국이라. 일단은 백신 접종했으니까 이제 미국은 아마 갈수 있을 걸로 알거든요. 근데 사실 나중에 내가 이스탄불을 가보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터키가 우리나라하고 외교 관계가 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형제국이라서 그 다른 이슬람권에 비하면 우리나라랑 터키는 외교 관계가 좋은 편이에요. 가보고는 싶은데. 근데 이스탄불이 이제 이슬람권이라는 게좀 약간 생활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 내가 성당을 다니니까. 그래서 카데시 전투에 대한 기록은 이게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래요. 물론 일부는 좀 뜯겼는데 이거는 이집트의 문자라 그래. 이집트의 문자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편에서는 그 역사적으로 좀 유명했던 전쟁들 중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